이제 우리 오강남 교수님이 이제 오강남의 생각 이 책에서 기도의 목적이란 챕터에서 소개해 주신 성공의 주교 존 셸비 스퐁 신부가 쓴 믿을 수 없는 것들 여기에 나온 이제 자기 부인이 존 셸비 스퐁이 자기 부인이 유방암 진단을 받았을 때 이야기가 상당히 감동적이던데요. 좀 들어 주시죠. 그존 셸비 스퐁 부인이 이제 유방암 진단을 받고 2년 정도 살수 있다는 그런 말을 듣는 거예요. 그때만 그존 셸비 스퐁은 그때 당시 이제 뉴저지 뉴욕에 그 주교로 계셨는데 그때 상당히 그 유명했어요. 이존 셸비 스퐁은 그 동성애 그 인정하자, 동성애 인정하자뿐만 아니라 동성애 하는 사람이라도 사제가 될수 있다. 이것까지 주장할 정도로 급진적인 그런 사람을 유명해지니까 그 유명한 그 스퐁 신부가 유명하니까 그 부인에 대한 그 기도 모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를 해가지고 2년 되는데도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면 자기들이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여자를 살려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스퐁 신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비슷한 때에 그 도시의 쓰레기 수거인의 그 부인도 암에 걸린 거예요. 근데 그 쓰레기 수거인의 부인을 위해서는 기도 모임이 없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부인은 이제 2년 정도에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퐁 신부는 뭐냐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고 살려주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냥 죽도록 내주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만약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자기는 일찌감치 무신론자가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아까 말한 그 좀생이 편애하는 그런 하나님일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이제 스퐁 신부의 얘기인데, 스퐁 신부가 아까 말씀드린 대속신앙을 버려야 한다는 말도 있지만 두 번째는 이 초자연적인 인격신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그런 신관을 버려야 한다는 게 첫째예요, 그게. 그분, 그, 기독교에서 뭐, 고쳐야 할게 뭐, 10개, 12가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신관의 변화, 그다음에 대속신하고 뭐, 기타, 이런, 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이 근본적인 변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하나님은 우리가 받들면 그는 우리 점점 이기적이 되는 거예요. 뭐 나의 이익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준다. 마치 뭐냐면 하나님을 뭐 밴딩 머신 뭐라 그러죠? 그 자판기 그쪽에서 누르면 다 해주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은 곤란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존 셸비 스퐁 신부처럼 여기 이걸 보면은 진짜 이분은 이제 정말 성직자고 그 종교인이고 주교였지만은 정말 대단한 지성이라는 것이 이렇게 와닿는데 이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 뭐 이제 가족들이 뭐 대부분이 크리스찬인데 뭐 제가 아팠을 때라든가 뭐 힘든 일이 있었을 때어막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막 이제 청하지도 않은데 뭐 기도하고 뭐 하면은 우리 가족 카톡방에도 뭐 이렇게 하고 아멘 올리면은 그 상대방이 너무 명구스럽지 않게 저도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이제 그냥 호응하고 뭐 저도 아멘 하고 이제 반농담이다 하면 뭐 할렐루야 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너무 그 상대방의 호의에 대해서 싸늘하게 반응하면 또 너무 싸해지니까 이제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는데 이존 셸비 스퐁 신부처럼 자기 부인이 안 걸렸는데 자기 부인을 위해서 기도해 준 것조차도 이것은 정도가 아니다. 말이 안 된다고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세계에 몇 분이나 되겠어요?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우리 오가남 교수님께서 늘존 셸비 그 스퐁 신부님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는 이유를 아, 알겠어요. 그분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신학자 중에 존 셸비 스퐁이 있고, 마크스 볼그라고 또 있어요. 마크스 볼그. 나중에 또 결정하는 그폴 니터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기독교를 끌고 새로운 시대의 기독교로 이제 그러니까 인도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보면. 존 셸비 스퐁 얘기가 이제 나오니까 그 리차드 도킨스 얘기도 생각이 나는데, 리차드 도킨스는 하버드대학교 그 어떤 분이 실험을 한 거예요. 그 심장 수술을 한 사람 뭐천 몇백 명을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어요. 그 아시죠? 그 하여튼 좀 얘기를 하면 그첫
북부의 저기 그룹의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하.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해주고 네. 진짜 이제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해준 거예요. 네, 둘째 부의 사람들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모르지 자기가 기도. 세 번째를 그냥 놔뒀어요. 근데 나중에 한참 지난 다음에 결과를 보니까 이 세 부 중에 제일 후유증이 없는 게 이 둘이에요, 둘. 네? 이 사람이 제일 후유증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 뭐 정통 기독교인의 그 뭐 시각으로 본다면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실험하면 되느냐. 뭐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네. 이런 사람들은 하나의 사람들이 기도해 준다고 하는 부담감을 느끼는 거예요. 네. 그럼 내가 나에게지 한다든지 더 초조하고 더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놔두면 이거는 자기들이 뭐 어떻게 하든지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함부로 기도하는 거 좀 조심해야 된다고. 근데 샬비 스몽은 뭐 기도해 주는 거 뭐 그걸 말릴 수는 없지만은 뭐 그냥 자기는 그냥 해주는 거니까 뭐 그냥 고맙다 생각은 하지만은 그것이 효과를 발휘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뭐 새로운 내가 탄생하도록 노력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부탁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기도에는 여러 가지 종류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기도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부탁하는 기도예요. 그게 타는 기도라는데 타는 게 petition prayer. 그리고 무슨 뭐 감사 기도, 중보 기도, 무슨 기도, 무슨 기도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에서 그 관상 기도라고 그 가톨릭에서는 관상 기도라고 그러고 저는 그 다른 종교에서 무슨 참선이라든가 뭐 명상이라든가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요즘 필요한 거지. 뭐 자기의 그 이기적인 욕망을 뭐 충족시키기 위해서 뭐 해 주십시오. 뭐 해 주십시오. 뭐 해 주십시오. 이거는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뭐 새벽 미명에 산에 가서 기도를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 다른 기도만 하다 그러면 내일 이제 나가서 사람들한테 얘기할 텐데 뭐 목소리를 좀 크게 해주십시오. 또 사람들이 뭐 너무 가까이 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무슨 뭐 어떻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한 50개를 한다 그래도 한 1, 2분이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새벽 뭐 가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할 수 있느냐? 저는 그거는 그 타는 기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든가 하나님을 발견한다든가 뭐 이런 기도인데 그 틴약한 스님 그 얘기가 참 재밌는 게 그 예수님이 이 사막에서 40일간 금식을 하면서 기도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앉아서 그 기도하는 그 모습을 기독교에서 많이 그 그림에 놓으면 얼마나 좋으냐. 왜 이렇게 뭐 십자가에 달려서 고생하는 그것만 보도록 그렇게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돼요. 그 기독교가 그런 식의 기도를 강조하고 싶으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앉아가지고 정말 명상했다든가 하나님과 뭐 교통했다든가 이런 걸 강조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아까 뭐 십자가에 달려서 그 피로다가 우리가 뭐 대신 구원을 받는다 대속신앙보다는 그런 명상하는 예수님 그게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도 몇 개월 전에 이스라엘 가가지고 그 시험산 예수님이 그 사막에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완전 뭐 사막 가운데 어떤 황량한 그 산 위에 저렇게 기도하실 때 이제 방금 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뭘 해달라는 탄원 기도가 아니고 자기 내부의 욕망과 이렇게 싸운 내부에서 엄청난 그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명예와 권력과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이런 것에 내부적으로 깊이 묵상하고 우선 뭐 헛된 것을 추구하고 그것이 자기의 이제 구원의 길이 아니고 그 욕망의 사망의 길이니까 그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깊은 묵상을 통해서 그런 헛된 욕망을 버리는 지금 과정 아닙니까? 시험산에서 마지막 세계의 시험을 유혹을 마귀의 유혹이라고 이제 상징은 돼 있지만은 마귀라는 것도 뭐 밖에서 마귀가 어디 나타나서 지금 날라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에 우리 안에 있는 전부 다 그런 욕망이니까요. 그런 것이 진정한 어떤 이제 기도가 되지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그런 걸로 하면은 이제 교회가 이제 이를테면 이제 장사가 안 되니까 존 셀비 스펑 신부처럼 이렇게 하면은 이제 존 셀비 스펑 신부를 기존 대형교회에서는 제일 미워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물론 오강동 교수님도 미워하지만 여기서 이를테면 뭐 이런 식으로 유방암 기도했더니 낫게 한다. 그래서 헌금 많이 하고 이제 축복 받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더 또 번영하고 더 건강해지고 이렇게 해야 이제 교회가 이렇게 번창하고 이제 더 이제 큰 교회 짓고 그걸로도 다 장사가 되는데 지금 장사를 남이 장사를 망치려고 작정을 해도 무슨 말인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영업 방해. 영업 방해자로. 근데 존 셀비 스펑이 이제 캐나다 와가지고 예, 그 강의를 하면 경찰이 옆에 서 있어야 돼요. 참. 저도 LA 가가지고 강의를 했는데 예. 2001년에 그 예수는 없다 나왔을 예. 때 강의했는데. 그 목사 중에 주최하는 사람한테 이거 무슨 일이 있어야 책임을 져라고. 그래서 주최하는 사람이 무서우니까 경찰서에 보고해가지고 경찰이 거기 집회에 같이 있었어요. 참. 그리고 제가 아는 사람이 뭐 태권도 예. 몇 단인데 그 단 옆에 딱 앉아있었는데. 근데 재미있는 게 한 300명인가 정도 이제 모였는데 기독교인 손들어 보니까 한 반이 기독교인이더라고요. 예. 불교인 손들어 보니까 한 반이 불교인. 예. 불교인과 기독교가 그렇게 합동으로 같이 앉아가지고 얘기 듣는 건 참 그 재밌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 예.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가 그런 식으로, 뭐, 이제 모든 종교가 이제 오래되다 보면 기복적인 요소가 아주 강해지지만은 요즘은 이제 이종교, 종교, 뭐 기독교, 불교 가리지 않고 서로 기복 경쟁을 더욱더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긴 합니다. 네. 참. 존 셀비 스펑 신부가 그 캐나다의 그 연합교회 여자 목사 한 분이 있어요. 베스퍼라고 하는 목사인데 그 목사는 이 자기는 무신론자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네. 그 연합교회 본부에서는 무신론자라고 해도 좋다. 그냥 오케이 계속 하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무신론자는 말은 기독교에서 2000년 동안 가지고 있던 예수에 대한 생각을 자기는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아하, 네.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자기는 그 전통적인 신관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고 새로운 의미의 신을 얘기한다. 그때 그 존 셀비 스펑도 거기 가가지고 축사를 해요. 그 시작할 때. 존 셀비 스펑도 왔고 또 뭐 그 저기 몇몇 그 진보적인 신학자들 와가지고 같이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새로운 그 신학적인 바람을 지금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존 셀비 스펑 신부 정말 이렇게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자기 부인 유방암 걸렸을 때 그렇게 하시는 걸 보면은 그분의 어떤 단단한 내공이 그런 측면에서 조금 이제 뭐 실명 그런 하이 정도는 이어령 교수님처럼 같은 학자고 지성인이라고 그러지만 그런 면에서 너무 쉽게 인문학적인 지성적인 이성적인 측면이 쉽게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쉽게 강과돼버린 측면 이런 것에서 굉장히 비교가 솔직히 되네요. 그렇죠. 존 셀비 스펑 신부가 쓴 그 한 30몇 권 이상 될 거예요 아마 책이. 예, 예. 자기가 이제 은퇴한 다음에 그 자기 자서전도 쓰고 뭘 쓰면서 뭐라냐면 이 책이 나의 마지막 책일 거다 이렇게 하는데 마지막 책일 거다 한 걸 6권을 썼어요. 그런데 그 믿을 수 없는 것, 믿어가는 그것이 그 거의 다 마감될 때 이건 정말 나의 마지막 책이다. 왜냐하면 그 책이 끝날 때쯤 해가지고 그 스트롬을 맞았어요. 뭐라 그래요? 저기 그 풍을 맞은 거예요. 아. 그래서 자기는 뭐 재활 치료를 했는데 글씨를 쓸 수 있는데 딴 사람이 알아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건 마지막이다 했는데 진짜 그 마지막으로 쓰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작년에인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제일 그 중요한 그 팀이 뭐냐면 문자주의에서 해방되라는 거예요. 문자주의가 있는 이상 종교는 더 이상 그 힘을 발휘할 수 없다. 예. 아까 그 마찬가지예요. 손가락만 연구하는 그거 문제 아니에요. 그게 손가락이 뭐를 가르치냐를 그걸 봐야 되는데 진짜. 이 근본주의자들은 근본주의의 가장 기본 원리가 뭐냐면 첫째가
성경 무엇을, 예. 두 번째가 뭐 예수님의 뭐 처녀 탄생, 뭐 기적, 다음에 뭐 십자가, 뭐 부활, 뭐 승천, 예. 이런 거는 하늘이 무너져도 우리는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이, 예. 근본주의거든요. 예. 근데 그 제일 중요한 게 그 기도, 저 성경 무엇을이에요. 성경은, 예. 문자적으로 그대로 다 맞는다 하는 거니까 그 뒤에 게 막 그대로 따라오는 건데, 예. 이 존 셰비스봉은 이 성경 무엇을 이것이 있는 이상, 예, 기독교는 안 된다 하는, 예. 예, 그런 얘기인데, 예. 예, 제일 중요한 그 책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주석서예요. 아까 말한 그 요한복음 주석서도 있지만은, 마태복음 주석서에는 마태복음의 아까 그 유대인들을 위한, 예. 복음서라고 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 비유들을 많이, 그렇죠, 썼어요. 그렇죠.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든가, 또 뭐 이제 예수님이 낳았을 때 그 애들을 죽였다든가, 뭐 이런 얘기들은 유대인들이라면 그게 아 뭐 이거 훌륭한 사람이구나, 혹은 이 사람은 모세 당시에 모세가 낳았을 때 애들을 죽인 것처럼 예수님이 낳았을 때 애들을 죽였기 때문에 이것은 모세와 복음되는 훌륭한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금방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초대교회에서 유대인들이 없어지고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그런 유대인들이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 소위 미드라식이라는데, 네. 미드라식의 그 기법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걸 문자적으로 이해하기 시작. 네.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과 동일이냐 아니냐, 네. 이거 가지고 싸우고, 네. 또 그 뭐 애들이 죽었다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죽었냐 뭐 이거 가지고, 네. 싸우고 하니까, 네. 이 그 존 셰비스봉의 그 책의 그 부제목이 뭐냐면 이방인들의 문자주의예요. 네. 이방인들의 그 문자주의 때문에 기독교가 2000년 동안 헛다리를 짚었다는 거예요. 아하. 문자주의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때 당시에 그 정황에서 이런 얘기가 뭘 얘기하는지가, 예. 이걸 알아야 되는데, 뭐 그걸 무시하고 무조건 그 예. 문자주의로 믿으면, 예. 제가 그 들은 비유 중에 우리나라에 옛날에 할 때, 옛날에 대신에 호랑이 담배 피울 때 그러잖아요. 예, 예, 예. 그러면 우리는 금방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 예, 옛날이란 뜻인지, 그 호랑이 담배 하는 건 아무 관계 없지만은, 우리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 그걸 들으면, 한국에는 호랑이가 담배 피웠냐. 무슨 종류의 담배를 피웠냐, 권련이냐, 뭐 담배 때냐, 뭐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2000년 동안 잘못된 그런 그 해석 방법이고, 그것 때문에 별의별 이상한 교리들이 생기기 시작했단 말이야. 이런 걸 얘기했는데, 아, 정말 그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 그게 마지막에, 거의 마지막에 쓴 책들인데, 정말 그 훌륭한 책,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게. 예, 예, 한번 봐야 되겠네요. 네. 그것도 오 교수님께서 가장 성경 문자주의에서 비유를 가장 많이 하시는 게 청개구리. 청개구리 우와. 그 청개구리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 그 아버지 어머니가 하는 말을 무조건 반대만 했잖아요. 예, 예, 예. 뭐 이렇게 하라 그러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예.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청개구리 부모가 죽으면서, 내가 그 산에 묻어 달라 그러면 강에 묻겠지, 예. 이렇게, 아 그러니까 반대로 하면 되겠다 싶어서 강에 묻어 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죽었는데 청개구리가 생각해보니까, 아, 그동안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이제 문자주의로 가서 진짜 강에 묻은 거예요. 진짜 강에 묻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홍수가 나기만 하면 막 아들, 며느리, 뭐, 손자 다 모여가지고 개굴개굴 우는 거예요. 그거는 첫째, 이 아버지, 어머니가 한 말에 그 본의가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네, 참. 본의가 뭐는 거 모르고, 아버지, 어머니가 한 말에 본의를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라도, 예. 강에 묻으면 무슨 일이 있을까 하는 거를 사리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것도 할 줄 몰랐으니까 이 청개구리는 맹꽁이 제곱이라는 거예요. 곱빼기의 맹꽁이.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맹꽁이같이 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성경이 문자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어도, 그것이 사리 판단에 안 맞으면 그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거를 제일 강조하는 해방신학자들인데, 해방신학자들은 성경의 윤리적 해석학이라는 말을 써요. 네.
뭐냐면 인종차별을 하라는 게 성경에 있다 하더라도 예. 그게 요즘 그 보편적 가치에 어긋나면 그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남녀차별을 하라는 것이 성경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요즘의 그 보편적인 그 윤리의식에 어긋나면 그걸 그대로 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있는 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이 말해주는 그 본래의 의미를 알고 또 그것을 우리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성경에 있다 하더라도 그대로 따르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예. 그 해방신학자들의 윤리적 해석학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참, 예수님께서 지금 맹꽁이 크리스찬을 보고 또 울고 계시거든, 배고프겠다. 제가 어렸을 때 오직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들어준다고 해서 열심히 기도했다가 배신감을 느낀 적이 저도 있는데요. 특히 이제 저희 아버님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을 때, 아, 너무나 3일 동안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도 이제 매출력 그렇게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보면 살아올 리가 없긴 한데 그때는 이제 교회에 너무 순박한 믿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저도 이제 뭐 배신감을 느끼고 이런 적이 있는데 믿음이 우리를 살려줍니까? 어떻습니까? 예, 믿음이 중요하죠. 믿음이 네. 이제 살려주는데 그 믿음이 뭐 하늘에서 어떤 그 뭐 초자연 힘이 뭐 내려와가지고 뭐 그걸 고쳐준다. 이거는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믿기가 힘들고 그 한 가지 예가 재미있는 예가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이제 그 지방에 홍수가 났어요. 그래서 홍수가 나서 이제 한참 있으니까 물이 이제 1층에 와서 2층에 올라갔더니 물이 또 2층까지 올라와요. 또 지붕에 올라갔더니 물이 또 지붕까지 올라오더니 나중에는 결국 더 커져가지고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늘에 가서 하나님께 따져서 제가 믿음이 이렇게 좋아서 믿음만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만 믿고 이제 기다렸는데 결국 물에 빠졌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세 번이나 배를 보냈는데 네가 다 거절했다고. 왜냐면 처음에 그 왔을 때 배가 오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살려줄 겁니다 하고 보내고 두 번째 또 하나님이 살려줄 겁니다 하고 또 보내고 세 번째 다 보내버리고 나서 이제 빠져 죽었는데 결국 하나님이 보낸 배를 거절한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한데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가서 죽고 나서 하나님한테 따지니까 왜 믿음이면 살려준다고 기도하면 살려준다고 하고 왜 안 살려줬습니까? 이제 그렇게 따지니까 하나님이 야 배를 세 번이나 보냈는데 왜 그거 다 돌려버려놓고 지금 와서 따지냐? 근데 이제 저는 그거를 이제 코로나하고 관계시켜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뭐 어떤 그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거니까 우리 다 같이 그냥 모여가지고 대면 예배를 봅시다 해서 대면 예배를 보는데 어이 병이 더 퍼져가지고 이제 죽는 사람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가지고 그런 식으로 따질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제 같이 모여서 예배를 받는데 우리 왜 사람 우리를 죽입니까? 뭐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 내가 흰옷 사람들을 너희한테 다 보냈는데 너희가 흰옷 입은 사람들의 의사들이냐 말을 안 듣고 너희 마음대로 하다가 이렇게 된 걸 남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에 걸리냐 안 걸리냐 하는 것은 그 거리 두기라든가 뭐 손 씻기라든가 혹은 뭐 여러 가지 저기 위생상의 문제지 그것이 믿음이 있고 없고 하고는 거의 상관이 없다 하는 것이 이제 예. 예, 제가 하고 싶은 말이죠. 예. 예. 그러니까 어떤 현대의학이라든가 이런 광문명도 다 거부하고 무슨 믿음으로 전부 다 믿음만으로 고칠 수 있다고 이제 제대로 진료도 못 받게 하고 이런 이제 맹신적인 형태들이 사유의 종교성 이런 종교에서 참 많이 나타나는데요. 예. 현대까지도 지금 요즘에도 가끔 해외 토픽에 이제 나타나는 거 보면은 미국 켄터키주 이제 쿠논 목사라는 분은 이제 독사에 물려도 뭐 나는 이렇게 신심이 강하기 때문에 나는 죽지 않는다 했는데 독사에 물려서 이제 죽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잠비아의 제임스 사카라 목사는 이제 나는 생매장해도 부활한 예수처럼 예수도 이제 살아날 것이다 해놓고 이제 흙속에 들었는데 나중에 파보니까 진짜 죽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성과 상식도 무시한 이렇게 맹신이 현재까지도 이렇게 있다는 네. 것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죠. 참. 그 비슷한 예가 그 미국에 한때 아주 그 인기가 좋던 그 월드와이드 철치 오브 갓이라고 있었어요. 그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그 교주인데 이 사람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여호와의 증인하고 안식교에서 배운 거를 종합해가지고 자기 교회를 하나 만들었어요. 월드와이드 철치 오브 갓이라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병이 걸려도 의사한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고쳐주신 거고 안 고쳐주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냥 죽으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가르쳤는데 자기가 심장병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이제 각 나라에 다니면서 그 나라의 그 지도자들을 만나는데 그 주치의를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비서가 가만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람들한테는 그 의사에 병원에 가지 말라고 그러고 자기는 그 주치의를 데리고 다니는데 그 사람이 결국 죽었어요. 죽으니까 이제 비서가 이제 제2의 교주가 되는데 교인들한테 이제 병원에 가라고. 우리 뭐 그 저기 암스트롱 허버트 암스트롱이네요. 암스트롱 그 교주도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이제 금방 또 죽었어. 그러니까 제3 교주 그 아들이 됐어요. 그 아들이 이제 교주가 되는데 아들이 가만 보니까 좀 이상하다 해가지고 자기하고 그 같이 신학교 다니던 사람 한 다섯 명을 다른 신학교에 보내가지고 좀 연구를 해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해가지고 이제 온 사람들의 보고가 이게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가르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이라든가 예수님이 뭐 이렇게 하지 말라 저렇게 하지 말라 이런 거를 가르치고 있었다. 뭐 예를 들어서 거기에 레위기에 있는 그 음식 규정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돼지고기 먹지 말라 뭐 바닷가게 먹지 말라 이런 것도 못 먹게 하고 또 뭐 병원에 가는 거 뭐 또 그 일요일 대신에 뭐 토요일 날 이제 예배를 봐야 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다가 이 3대 교주가 이거는 복음이 아니다. 복음은 이제 예수님 자신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함께 뭐 살아가는 이런 것이 복음이지 이런 이제 자지분한 것을 한 것이 아니다. 그래 가지고는 우리 이거 다 치워버리자. 가지고 뭐 토요일날 편리하면 토요일날 와서 예배하고 일요일날 예배도 좋다. 또 뭐 음식 같은 거 다 그 규제를 푼다. 뭐 이렇게 하고는 그 같은 그 회의에서 끝난 다음에 다 같이 가서 그 랍스터 디너를 다 먹고. 근데 기독교 역사에서 이 위에서부터 나오는 혁명은 거의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밑에 이제 그 중성파들이 있었잖아요. 이거는 저 3대 교주가 사단의 그 저 꼬임에 빠져가지고 이 교회를 망가뜨린다. 해가지고 자기들이 막 튀어나와가지고 교회를 만들었어요. 뭐 70몇 개의 뭐 분파가 생기는데 이 3대 교주는 뭐냐면 다 나가도 좋다. 그냥 몇 사람이라도 진짜 예수님의 복음에 접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그건 나의 사명이다. 해가지고 뭐 Transformed by Faith, Truth인가 뭐 하는 책을 썼는데 아 이거 소설보다 더 재밌어요. 그게. 예. 근데 그 이름이 뭐라고 그 3대 교주가? 뭐 크탈친가 뭐 그래 이상해. 근데 그 이름은 월드와이드 Church of God인데 그 이름을 바꿨어요 이제. 바꿔가지고 뭐 Grace 뭐라는 이름으로 이제 붙였는데. 그 인터넷에 보면 월드와이드 출처가 찾아보면 이게 그 나올 거예요. 근데 하여튼 그 병원에 가지 말라는 그런 식의 그것에 그 대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토마스 몰턴도 사실 그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자기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병이 나는데 이걸 하나님께 맡길 것인가? 내가 병이 나는데. 그 약을 먹을 것인가 뭐 그런 그 고민을 했는데 결국 뭐 하나님께 맡기는 것보다는 할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죠. 예. 그러니까 그 최근에도 뭐 이제 시사 다큐에서 나왔지만은 이제 국내 대표적인 그 타락한 대형 교회 사회비상이 있는 그런 목사들 목사 같은 경우도
신자들에게는 어떤 성적 타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죄의식을 심어가지고 회개하게 하고 그걸 믿기로 이제 엄청난 돈을 울거내고 하면서 자기는 뒤로 뭐 이제 20, 30대 젊은 여자들을 농락하고 이런 이제 모습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질병에 대해서도 뭐 이제 하나님의 믿음으로 은총으로 나을 수 있다고 제대로 그 맹신적인 행태를 신앙 행태를 막 강요하면서 뭐 이제 대형교회 목사를 다 밝힐 수는 없지만은 뭐 우리나라에서 연예인 선교로 그렇게 유명하고 뭐 이라크에까지 젊은이를 보내서 죽게 한 그런 뭐 대형교회 목사님 같은 경우도 뭐 암 걸렸을 때 자기는 수술을 몇 번씩 이렇게 하고 그래서 참 어떻게 이렇게 앞뒤가 이렇게 다른가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이미 죽음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단계에 와서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고 대형교회 목사들끼리 이제 팀을 짜가지고 요즘에도 뭐 일반인들하고는 돈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주사를 그런 특별한 어떤 이런 것을 뭐 중국까지 가서 이제 맞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분들이 제일 은총과 축복을 강조하고 믿음으로 모든 것이 된다고 그런 것을 근본주의적 신앙 맹신 것을 가장 강조하신 분이 앞과 그것이 뒤가 이렇게 다른 모습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 신자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면 그만한 마음이 있고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이러다가 정말 굉장히 그 고통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성적으로 깨어있을 부분, 깨어있을 필요가 참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병을 고칠 때, 그 하신 말씀이 내 믿음이를 구원한다, 내 믿음이를 고친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하나님이 고쳐주는 게 아니고 믿음이군. 그건 뭐 요즘에도 뭐 사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그 확신이라든가 어떤 그 자신감이라든가 무슨 뭐 용기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병에 나을 수 있죠. 근데 그런 그 아까 말씀하신 그런 목사들은 사실 그런 믿음이 없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주사를 맞고 뭐 수술을 받고 하는 거지. 천국에 대한 믿음도 없는 거죠. 천국을 제일 거부하잖아요. 끝까지 안 가겠다고. 그렇지. 천국 가면서 이보다 더 호강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방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비관적으로 생각해보다는 긍정적으로 희망을 갖고 이런 식으로 이제 믿고 자기가 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지 이제 진료도 안 받고 이런 것에만 이렇게 올인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진료는 충분히 그것도 다 어떤 신에 있다면은 신이 만들어준 그것이야말로 세상의 은총이고 광문명과 이런 의료 지식과 이제 병원도 그렇게 봐야지 그걸 거부하고 뭐 기도만 해야 된다? 그건 조금 개인이 굉장히 더 고통을 받을 수 있을밖에 없다고 봅니다. 근데 기도 중에 제가 생각한 데는 그 주문 있잖아요, 주문. 네. 아까 말한 대로 뭐 천도교에서는 지위금지 뭐 이렇게 하고 뭐 성덕도에는 자성청정정방신 뭐 일곱 뭐 자성청정 이런 거 하고 하는데 그것이 이게 주물 뭐 또 이 뭐죠 그 저기 그 일본의 그 천태종 계통으로 나오는 뭐 쇼가가까이라든가 또 남녀호랑계교 뭐 그게 쇼 그게 이제 저기 쇼가가까이고 입정 교성회라고 또 있어요. 같은 그 뿌리에서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남무호랑계교 남무호랑계교 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계속 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외우면 저는 뭐냐면 그 외웠다 그래 가지고 하늘에서 어떤 뭐 특별한 그 기운이 툭 와가지고 그 사람 고쳐주는 게 아니고 그걸 계속 외우고 있을 동안에는 어떤 사람 미워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계속 그걸 자기 그 정성을 들여서 깨우면 자기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장사하는 사람이라면 손님한테 아주 미소로 다 대하고 또 손님을 속일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점점 장사도 잘 되고 건강도 좋아지고 이런 거지. 그것이 뭐 하늘에서 어떤 그 아까 말한 대로 그 관여하는 신이 관여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그런 특별한 그런 은총을 줬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제가 이거 일본에 가서 그 입성교성회 가가지고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도 또 인정하더라고요. 아이고, 거기 갔더니
큰 그 교단에 뭐 몇천 명이 모여가지고, 예. 염주를 가지고, 나무 묘랭계교 한 다음에 촥, 무슨, 뭐 어디 이상한 그 저기, 저, 그 어디, 딴 세상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예. 마음을 이렇게 예. 한꺼번에 모으고 뭐 하는 게. 그렇죠. 그 한국에도 그런 뭐 SGI, 이제 그런 굉장히 예. 엄청나게 건물들이 많고 하지 않습니까? 예.